보험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바로바로 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항목들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바로바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체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암보험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 암보험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 과연 맞는지 거짓인지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O라고 좀 엇갈린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X 들었고요. 네? 갱신형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는 보통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홈쇼핑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이 권유도 받고 가입을 하시는데 네. 보험은 돈을 한 번 내고 끝나는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살 때도 내가 매달 내는 할부금이 작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 내가 이 할부금 끝까지 다 내면 그래서 이자까지 다 해서 이 차가 도대체 얼마인데? 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보험은 항상 보험료 싸고 혜택이 좋네라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증권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이게 갱신형 보험이다. 남은 기간 동안에서 몇 달을 내가지고 얼마나 해야 되지 한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세에 이제 해당이 됐을 때 갱신형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네. 혜택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혜택 받으면 100세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갱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70년이 되거든요. 30세에 가입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70년 동안 계속해서 나의 보험료는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러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딱 내가 정해진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만 딱 내고 100세까지 혜택을 받는 보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또 반대 입장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네. 있다. 기존 보장들이 잘, 그러니까 방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뼈대를 잘 만들어 두신 분들에 한해서 최근에 왜 이런 그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의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단기간에 조금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또 하나의 뭐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된 보장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는 앞서 장민익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라고 오래 들었지만 단 조건이 있다. 추가적인 부분은 좋을 수 있다라고 네, 팩트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른다? 자,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주세요. 네. 오, 만장일치. 아닌가요? 네, 장민희 전문가님은 가운데 네,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유를 한 번씩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비보험하고 실비보험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약간 혼동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내가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많이 타먹으면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실비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가입하신 사람들이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보험금 청구한 걸 내용을 가지고 평균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나만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내 것만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과거에 실비보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09년 이전에 표준화 실손 이전이라고 있어요. 실비보험 표준화 되기 이전에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건 자기 부담금이 5천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1천만 원 쓰든 2천만 원 쓰든 5천 원만 내면 다 보장받아요. 네. 좋잖아요. 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병이 많이 심하신 분들만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보험은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뭐 굉장히 한 몇 배가 비싼 이런 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2018년도 4월 1일자 이후로는 정부에서 표준화 실손으로 해서 착한 실비라는 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덜 오르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 놓게 병원 치료를 받고 오르는 거 좀 덜 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젊으시거나 젊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착한 실비 같은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보험료가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많이 안 오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아니 왜 중간 입장이에요? X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방정은 전문가의 의견님처럼 의견처럼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딱 반반이에요. 이 지금 내용이 실비수선 의료비를 청구하면 괜찮을 때 보험료가 오르냐잖아요. 네. 내가 청구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청구할 수 오르는 것도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중간의 입장, 세모를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9년 당시에 방정은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100%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었어요. 자기 부담금은 5천 원 정도? 네. 나는 5천 원만 내면 모든 병원 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9년에 없어진다, 바뀐다라는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5년 갱신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한번 갱신이 됐고요. 두 번째 2019년에 갱신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 우편물을 딱 이렇게 보내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될 거니 이렇게 인상되는 보험료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 오는데 네. 제가 실제로 시청자분들 증권 쪽을 살펴보거나 우편물을 받아보면 처음에 2009년 당시에 7만 원, 8만 원이었던 보험이 15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너무 올랐네. 네, 더 충격적인 거는 10만 원으로 가입하셨던 부부가 한 각자 20만 원씩 올랐어요. 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10년에? 네, 2014년에 한번 오르고 2019년에 한번 더 오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거 지금 아직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더 오른다는 얘기 아니야? 5년, 10년 뒤에 10만 원씩 더 올라가지고 내가 30만 원, 40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내 부담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도수치료 했는데 이거 보험 처리돼요. 아 그래요? 그럼 나 보험 처리 100%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진료들을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만큼 청구를 했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손해보기 싫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청구해야지, 이만큼 올려야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09년 시기에 100%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너무 많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거 애물단지처럼 해지하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꼭 저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보험료가 최대한 인상이 줄어드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 쇼핑은 무조건 그냥 다 보장되니까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돌아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 해 봤고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다 똑같다. 자, 종신보험은 다 똑같을까요? 전문가분들 의견 보여주세요. 종신보험은 다 똑같지가 않네요. 네. 네, 의견 일치가 되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그냥 같은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네. 보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장금액이 같지만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태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금액,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는 증액 형태의 상품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감액 형태의 상품, 그리고 CI보험처럼 주계약 보험, 사망보험금이 살아있을 때에도 일부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급형의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이 나한테는 언젠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장적인 측면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네. 나중에 활용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죽을 때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네. 중간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은 어느 보험사나 거의 다 있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 연금 전환 할 적에 얼마만큼 전환해 주냐가 문제겠죠. 똑같은 1억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전환해 주고 어떤 애는 2억을 전환해 주고 어떤 애는 5천만 원밖에 전환 안 해 주고 이게 뭐냐면 금리 차이거든요. 근데 금리도 변동금리형 종신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자를 주는 보험도 있고 또 펀드 같은 거를 운용을 직접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저축으로 활용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체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같은 거를 운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액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런 게 자신 없고 나는 묻어놓고 신경 안 쓴다. 네네. 이런 분들은 금리형 상품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최저보증이율이라고 있어요. 보험사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지켜주는군요. 2%만큼은 주겠다. 3%만큼 줬다 있거든요. 요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복리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비교적 젊었을 때 가입해 놓으시면 이게 복리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연금 목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추가납입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묵혀놓으려면은 젊었을 때 가입을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또 운용할 수 있는지를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좀 해봤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다 같지 않고 또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